안녕하세요. 우리 셀럽인데 셀럽이랑 텔리를 사랑해주는 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셀럽입니다. 셀럽분들 안녕. 셀럽파 안녕. 셀럽파 뭐하는 거냐요? 셀럽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도를 맞아서 돼지잖아요. 돼지갈비찜을 시켜보았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돈 많이 벌고 하는 일 잘 되시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저 생길 때까지는 사귀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셀럽분들 화이팅! 근데 맞아. 아리님 나한테 그거 뭐야 쪽지로 연락처 한번 남겨주세요. 알았죠? 제가 춤을 한 개, 진짜 아리님한테 한 개만 배워서 커버 영상 올려도 재밌겠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벌써 만들었어요. 제가 10만 구독자가 되면은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본 총 별풍수 액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네이버 찜 다 나와요. 뭐라는 거야? 안 나와. 어떻게 나와? 반응이 없군요.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왜?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그러면 10만 구독자가 되면은 뭘 해줘야 반응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10만 구독자가 된다면 이번에 셀링이가 찍은 비키니 온천 있죠? 비키니 온천 영상을 짧게 올리겠습니다. 내 거를 찍어서 올릴게요. 별론가? 이것도 별로예요? 7323님 그런 거는 방송국에 콘텐츠 게시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채팅이 막 올라가잖아요? 제가 기억을 못해요. 방송이 끝나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더 좋아요. 그거 초대 밥게스트는 할 건데 좀 장비나 이런 세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나 마이크 원래 맞추기로 했는데 아직 못 맞췄는데 그거 다시 맞춰야 돼요. 그거 엄마한테 말해서 장비 왜 안 오는지 확인하고 해서. 근데 마이크는 또 어디다 치운 거야? 꼬부기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게 남녀가 모두 좋아할 만한 걸로 걸어야 되는데, 아, 너무 이 한겨울에 10만 구독자 찍으면은 온천 비키니 한다 쳐. 그럼 남자분들만 좋아하지, 여성분들이 야 헬리 비키니 입었대 궁금하다 보자 이렇게 안할거 아니야. 아이고, 남자분들만 좋아할 것 같지가 않고,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요? 예쁘고? 그래서 저렇게 나도 저런 거 하나 하면은 괜찮겠다 생각했죠. 괜찮죠? 구독 감사합니다. 코피가 터지면? 왜또 물소들 헬파티가 기대돼? 근데 나는 살림이처럼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솔직히 살림이가 저보다 방송은 더 잘해요. 시청자가 없고 인기가 없고 인지도가 없고 저보다 좀 가슴이 작고 좀 뭔가 그래서 그렇지 방송은 살림과 좀더 잘해. 인정이죠. 한번 터지면은 맞아 많이 오를 것 같아. 우와 40달에도 막 찍었어. 와 아, 진짜 백두산도 했어. 와, 우리 이두산인데, 와. 그래? 40다리? 난 셀링이 스튜디오 방으로만 옮겨도 100달이 그냥 찍겠던데. 너무 뒷배경이 어두워. 볼 때마다 와. 아, 바꾸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내 동생이 뭐 좋아하다 보니까는 자꾸 잔소리하게 돼. 봐봐. 이랬으면 좋겠고. 막 저랬으면 좋겠고. 막. 아, 너무 뒷배경이 너무 어두우니까. 답답해서 좁아 보이고. 그 집이요. 그렇게 안 좁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만 봐도 여러분 되게 넓지 않아요? 그치? 그래. 아니, 애초에 그 거실에 그 통로, 거기 복도에 원래 방이 아니라. 복도가 넓을 수가 없잖아. 방이 두 개나 따로 있는데.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근데 너무, 막 들어가면은. 너무, 맞아. 강아지 집까지 있어. 맞아. 좁은데. 너무 그게 답답해, 그게. 그래서 나는 차라리 방을 옮기고 다락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인테리어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려서 커튼 좀 이쁜 거 두고 침대 두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여캠 스튜디오 있잖아. 여캠분들 딱 보면 이제 딱 들어가면 그 아늑한 포근한 방 같은 느낌. 딱그 뭔가 들어가면은 그 BJ가 이쁘지 않더라도 쉬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배경. 그거 원한다니까 나는. 근데 안 해. 아니 옮겨야 수지타산이 맞춰지지. 옮기고 아휴. 너무 어두워, 맞아. 조명을 그렇게 설치해도 너무 이 통로가 이렇게 넓잖아요, 여러분들. 저기가 뭐냐면은 복도야. 그러니까 복도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해도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원래 옆에서 이렇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빛을. 근데 다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셀링이가 이쁘게 안 나와. 조명을 많이 달아도 빛이 뭔가 이렇게 막아줘서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퍼져버리니까 그냥 좀 너무 답답해서 빨리 옮겼으면 좋겠어요, 방으로. 딸 만개 터지면 옮긴대? 아,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 진짜 옮긴대요?
엄마가 문제야. 어? 엄마가 그 대리석으로 그 상을 그거를 몇백만 원짜리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버리거나 빼야 돼. 그러니까 셀린가 아까우니까 지금 못하는 것 같아. 그 쓸데없이 그 대리석 그 테이블 해가지고 그냥 이 30만 원짜리 그냥 그런 거 하지. 모은다고 그런 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 엄만 인테리어 하면 안 돼, 엄마. 근데 정하나님과 옛날에 NS 정하나였어요? 나 옛날 영상들 오랜만에 막 이렇게 구경하는데 누가 NS 정하나 닉네임 쓴 사람 있더라. 광우 그만. 맞아, 엄마 마음이 그렇지 뭐. 아닌가? 유부님. 그러면 다른 정한한가 보다. 근데 제가 이제 29이 됐잖아요. 되게 뭔가 29살이 되면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진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 어깨가 좀 아프고요. 좀 이가 시렵고요. 무릎이 쑤시고,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하고, 좀 이제 뭔가 기력이 딸리는 거? 그런 건 있지만, 그렇게 막 크게 막 보는 게 없어요. 한살 먹었다 해서 뭐, 그냥 좀 몸이 쑤시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딱히 뭐 그렇게 큰, 좀 귀찮지, 맞아. 딱히. 우리 만약에 오늘 신년회 해서 우리가 인생 한살더 머그니 키잔 소리만 들림 키읔. 잔소리만 들려요. 아이고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잔소리까지 하고 너무 하시네. 누가 그랬어요? 잔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아재가 되면 잔소리가 많아져? 난 다행히도 제 인생에 잔소리를 유일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내 인생 아무도 터치 안 해요.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 교수님 아무도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러지 아무도 터치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나를 잔소리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끝입니다. 진짜로 없어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진짜. 진짜 여러분들. 뭐라는 거야, 언나분이. 엄마, 아빠는 나 관심 없는 거야? 맞아? 남순이랑 이슬이랑 동거한다는 것 같은데 괜찮음? 야, 며칠이나 가겠냐?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한달 동거하잖아? 그럼 나는 내 손에 장을 지지는 건 못하니까 내 손에 나 바보 멍청이 쓰고 지낼게요. 얼마나 가겠어, 얼마나. 은근 질투죠. 솔직히 부럽긴 하지, 신년에 같이 이렇게 남자 또는 여자랑 같이 합방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부럽죠. 난 맨날 혼자 밥 먹는데.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근데 연애는 진짜 부지런해야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할거다 하고 못해. 제가 어제도 진짜, 근데 어제는 좀 아프기도 했고, 이것저것 해야겠는데, 방송국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또 다시 정리하고, 사우나 갔다 오고, 하루가 끝났더라. 진짜 뭐한거 없거든요, 딱히. 나 앞으로 이제 방송 어떻게 할지, 뭘 해야 될지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야지 했는데 딱 끝났어. 사우나를 좀 줄이라고요? 근데 연탄봉사 활동 다음 날은 무조건 사우나를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사우나 갈 텐션도 아니었어요. 몸이 몸살 감긴지 막 찌뿌둥하고 막 어깨 쑤시고 막 팔뚝 저리고 이래서 집에서 쉬고 싶었거든요. 저도 나가기 싫었는데 근데 이거 안 갔다 오면은 월요일날 방송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몸을 다들 지지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 어깨가 여러분들 왜 아픈 줄 알아요? 제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어깨 아픈 이유가 근육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추운 상태에서 근육이 이렇게 위축됐다가 풀렸다가 위축됐다가 풀렸다 이래서 근육이 아픈 거래.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위축된 상태에서 쓰니까 아픈 거래. 오케이? 그러니까 많이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추운 상태에서, 그래서 추운 데서는 근육을 많이 쓰면은 근육통이 올 수밖에 없대요. 아무튼 오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거운 걸 들어도 당연히 통증이 있겠지만 그 추운 상태에서 그래서 어깨가 맞아 맞아. 그래서 온찜질 온찜질 많이 해주세요. 이완을 좀 시켜주고 봉사를 하셨어야지. 우와 허준아 또 스쌰하세요 또 고맙습니다. 아나 그것도 하고 싶다. 가족여행 컨텐츠로 엄마랑 셀링이랑 조용히 외국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거. 저 해외여행 안간지 지금 한 4년? 사진 들어가고 한 4년? 5년?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저는 언제 어디를 갔는지 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억이 잘안 나요. 너무 슬프다. 아! 일본 온천 여행 괜찮다. 근데 일본 온천 여행 갔다 와볼까?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해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 거야. 온천을 즐기고 토요일 저녁에 도착하는 거지. 그러면 방송을 할수 있지 않나? 그러면 할수 있지 않나? 안 돼. 좀 이제 좀 몸이 너무 안 좋거나 하면은 공지를 올려서 쉬도록 할게요. 어제도 사실 연탄봉사활동 다녀와서 내가 말할 힘도 없는 상태에서 방송을 준비하고 킨 거에 대해서 좀 후회를 했어. 뭔가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연탄봉사활동 갔다 온 날만큼은 그냥 하루 푹 쉬었었어도 팬분들이 뭐라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쉴걸 그랬는데 괜히 진짜 생각했어. 좀 뭔가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고 나 스스로한테도 미안하고. 아, 별풍선이야? 별풍선도 있지. 쉴땐좀 쉬어야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너무너무 아파도 별풍선이 팡팡 터지면 아픈 생각이 잠깐 안 든다? 근데 델타리님 어서오세요. 아 진짜로? 아 정상이에요?
맞아. 운동하려면 숙제 쉬어야 돼요라고. 뭔가. 네, 유고사님 어서 오세요. 이제 여기까지만 먹죠. 잘 먹었습니다.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